보니까 네. 이탈리안 레스토랑 왔을 때 네. 향기가 뭔가 향기가 나요. 향이 나죠. 네. 네. 요거는 뭐예요? 이건 오레가노. 북아프리카 오레가노. 아니 오레가노라는 허브고요. 말려서 저희가 이제 식자재로 많이 쓰이는. 그렇죠. 왜 우리 토마토 소스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네. 게 이 오레가노고 궁합도 잘 맞고요. 네. 아 그래요. 이 꽃이 뭐예요? 얘는 에키네시아라는 이 서양 허브입니다. 얘도. 얘도 허브예요? 예. 화려한 꽃을 가진 에키네시아. 감기나 바이러스 치료제로 사용하는 허브 식물. 힘들어. 저거 알아요. 저거는 저 아는 거예요. 라벤더 맞죠? 라벤더. 라벤더처럼 보이는데요. 어. 저거 우리나라 토종 허브입니다. 아 그래요? 네. 가까이서 보니까 라벤더 아니죠? 머리속은 라벤더 같은 거죠. 네. 네. 경상도 지방에서는 얘를 방아잎이라고 해서 방아잎 네, 식자재 많이 쓰는 건데 네. 전통적으로 우리 조상들은 이걸 쓰실 때 잎을 크게 깻잎처럼 키워서 그걸 이제 잘라가지고 그걸 가지고 쓰였는데 달아요. 달아요. 박하사탕 먹는 느낌도 약간 있고요. 네. 박하랑도 비슷하죠. 되게 신기하다. 달다. 벌레가 얘는 감히 침범을 못 이렇게 보시면 전혀 벌레 먹는 거 이게 강한가 봐요. 향이 짙어서 그런가요? 네. 벌레 잘 안 먹는 허브들이 대부분. 네. 허브 종류는 기본적으로 대부분은 벌레들이 좀 싫어하지만 얘는 특히 강한 것 같아요. 우리 것이 강한 것인가 봐요. 그러게. 거침없이 허브를 수확하는 이나노 셰프. 아 네. 예쁘다. 저기요. 여기 본인 밭이 아니시거든요. 고만 어떻게 말려두면 더욱 오래 알뜰히 사용할 수 있는 허브. 허브 드라이 플라워는 원하는 허브를 잘라 일주일간 볕에서 말린 후 노끈으로 허브 가지를 묶어주면 완성. 주방과 거실 인테리어뿐 아니라 항균, 진정 효과에도 좋은 허브 드라이 플라워. 이거 허브랑 장물을 가져와서 네. 우리 오늘 맛있는 거 좀 만들어 볼게요. 네. 야 우리가 아까 따온 채소를 가지고 지금 이제 불에 구워가지고 주실 건가 봐요 사장님이 직접 아까 손으로 따셨던 그 가루가 예. 뭐 집에서도 네. 간단하게 그냥 프라이팬에다가 구워서 먹으면 좋은데 그냥 뭐 간단해요. 올리브유 넣고 소금 후추 넣어가지고 버무려가지고 그냥 굽기만 하면 돼요. 야채 구울 때 팁 같은 거 있을까요? 야채 구울 때 일단 센 불에서 구워야 돼요. 센 불에서 구운 다음에 왜냐면 야채는 저 오늘 올라간 네. 것들은 약간 생으로도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센 불에서 그냥 건물만 구워서 수분만 살짝 뺀 다음에 먹으면 돼요. 아주 버섯 주세요. 네. 아 맛있겠다. 저거 새송이 버섯. 약간 오늘 느낌은 고기보다 귀한 야채. 맞아. 근데 고기 냄새 나는 것 같지 않아요?